시원인데 왜 이렇게 얼마겠지? 입수하나 본데 오늘? 그치요? 어, 애들 입수하는 거야. 그러네. 오른쪽 있나 보다. 저희가 주차장인데. 입수하네. 오늘 그 연천에 왔다가 그 망양 비빔국수라고 맛집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 훈련소 입선 날인가 봐요.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. 그래서 평일인데 사람이 많네요. 왜요? 보니까 볼게요. 밖에서 먹네. 와. 비빔국수? 네. 아, 지금 앉으라고? 네. 왜 앉아? 아, 비빔국수. 7번에 비빔 센시오. 아, 드실래요? 네, 네, 네. 아니요, 제가 드실게요. 아이고. 잘 먹게. 만두. 만두, 그래, 만두. 만두 하나. 와, 대박이다, 여기. 대박이네. 7번. 맛집은 메뉴가 단순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자. 하나만 찍고. 여기 국물이 너무 아깝다. 막 먹으면. 로사 한번 치더라. 와. 오, 면발이 살겠지. 무대가 일단 90점 해주고 점수 앞이니까. 매달 신병 들어올 때마다 엄청나게 먹는 거 아니에요? 그냥 광고지요. 광고지.
심플하다는 뜻 심플해. 김치 하나 딱 개뱉기 김치 하나 주고. 진짜 남는 장사 이거. 뭐 도달되는 것도. 2,000원? 만두 괜찮아. 비싸지도 않아. 국물이 아파. 양념장이 예술이야. 이게 되게 양념이 안 보여. 양념을 더 하는 것 같아, 양념을. 면 쪽이다. 다른 데는 만두가 비싼데, 만두도 싸네. 간장은 원래 안 주나 봐. 그때 더 맛있게 먹었어. 아, 둥글레차야? 후식은 둥글레차. 남자들은 곱빼기로 먹어야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양념장이 맛있네. 양념장이 배고 죽겠는데. 그때 안 갈 수 있겠지? 아,
합시다. 야, 진짜 배치가 크네. 네, 수고하세요. 치킨 먹을래? 와, 주방에 이렇게 돼 있구나. 야. 얼른 안 먹어도 돼, 난. 어? 어? 배불러. 야. 어쨌든, 맛있는 맛집이었습니다. 다음에 올게요.